최초로 공개되는 데뷔 초 토크쇼라고 하는데요. GK! 안녕하세요. 결론식 퀴즈입니다. 네, 데뷔부터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인데. 어? 너? 아, 지금. 어, 저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찌한 네가. 그러면 제가 파란별이 돼볼 테니까 텐션 텐션 해볼까요? 네. 우와. 둘 셋. 우와. 우와. 되게 신선해요. 게스트들만 모신다고 소문이 난 찐목해볼 레이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데뷔 첫 토크쇼라고 하는데요. 100만년 만에 한 번만 나와야 하는 아이돌 갤럭시 퀴즈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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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갤럭시 퀴즈의 머큐리 주피터입니다. 투표형 아이돌? RPG 아이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기요, 혹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둘, 셋.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네. 어떻게 하지? 여기 이거. 둘, 셋. GK! 안녕하세요. 결론식 퀴즈입니다.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개인 자기소개도 있을까요? 개인? 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목성만큼 널 사랑해.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수성 주피터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데뷔부터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인데. 맞습니다. 네. 저희 팬들이 맞아요. 항상 가시밭길 가시 있는 꽃이 장미거든요. 장미를 가지고 어쩌는. 약간 꽃길만 걷자가 아니고 가시밭길. 네. 자, 지뢰밭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사랑하는 것만.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DM이시잖아요. 빠지면 위험하다. 아. 저희 꼭 같이 걸어요. 꼭 같이 두 손 잡고. 아, 진짜. 네, 그러면 첫 번째 침묵해볼래 주사위 톡입니다. 와! 주사위 어디 제가 갖고 오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우와. 있는데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 나온 키워드를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먼저 머큐리. 제 이름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네? 나 이쪽이 맞내신 줄 알았어요. 저는 19살입니다. 19살이라고요? 네, 누나. 진짜 거짓말. 누나. 아, 이런 거 누나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아이돌은 팬들이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예능이 처음이라서. 어떡해. 그냥 선배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후배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큐리 씨부터 던져볼까요? 네! 연습생! 5년간 휴대전화 압수였다고 했는데 맞아. 휴대폰 없이 어떻게 버텼어요? 어? 아, 지금. 예. 저기요. 죄송합니다. 전화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혹시 진짜. 누구한테 전화가 진짜 죄송합니다. 동네 친구들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동네 친구라니.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 가져오는 건데. 전화기 쓸 일이 얼마 안 돼요. 그럼 휴대폰 없이 어떻게 버티셨는지. 저희 둘이 소통을 할 때는 비둘기에다가. 전서구. 아직도 비둘기가 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레이님 어떤 비둘기 쓰시는지 저희가 물어보려 했거든요. 저는 비둘기를 안 써봐가지고. 네, 저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사실. 신기하다. 되게 순수한 척하네. 무음모드 어떻게 하는지 딱 알려주시면은. 아까 많이 오던데? 연습생 생활 한 지는 얼마나? 각자 조금 다른데 효리는 좀 오래 했어요. 저는 15년 정도 했습니다. 19살인데 15년. 4살부터. 그렇게 해서 연습 시간을 정말 길게 하면서 보컬, 댄스,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연습을 해서 나온. 실력이 진짜 엄청. 완전 실력파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여기 팬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쁜 거 입었습니다. 네. 저희 큐리 아, 아까부터 거절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습생 생활을 한 달도 안 했어요. 아, 네. 한 달도 안 했다고요? 네, 길거리 캐스팅 출신이라. 근데 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래도 압도적인 실력 차이 때문에. 아, 15년 하셨는데 별로 없고 한 달 했는데 실력이 없어. 15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많이 부족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노력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쵸? 감사합니다. 데뷔하면서 배울 게 정말 많으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서로 배워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더 깜깜하죠. 아, 진짜 진심이 하나도 없어. 연기하지 말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감사한가요? 네. 오! 연습생 기간 중에 스타쉽에 들어온 적도 있었는지. 네, 제가 원래 스타쉽을 목표로 했었었는데 시스타 선배님들 맞아. 너무 네. 존경했었어가지고 날 좀 바라봐. 오, 그래도 기본기는 있네요.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하셨으니까. 아, 진심이신가요 선배님? 선배님 기본기 진짜 있었나요? 아, 선배님 목소리 크기는 엄청 좋아요. 아, 네. 그럼 피터님은 네네. 캐스팅을 어떻게 받았는지. 캐스팅 저 그냥 길거리에서 빵 먹고 있다가 그냥 비주얼로. 어, 네, 그냥 비주얼로 제가. 오. 그래서 깨꼬리 같은 외모로 제가 비주얼 담당. 근데 눈이 엄청 초롱초롱하세요. 그래요? 그래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중에서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건 없고요. 너무 빨리 아, 잠깐만요. 네? 더 궁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선배님? 질문... 다 봤는데 엄청 많았잖아요. 던져주시면 돼요. 아니. 네. 아니. 연습센터보다 이제 데뷔하고 나서. 아, 진짜. 네. 아. 힘을 모아주세요. 합! 힘을 모아주세요. 하! 이, 얏! 오, 개인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네. 개인기가 있어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저는 혀가 코에 닿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데. 봐주세요.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 말고. 아니야. 카메라 보고. 선배님이 개인기 파트 빨리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이 아, 더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또 보여드릴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저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팔꿈치에 혀가 닿습니다. 제발. 우와. 되게 신선해요. 요즘 아이돌 중에 이런 개인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 사장님께서.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더 있습니다. 저는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좀 뻔해요. 저 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뻔해요. 네. 됐어요. 저 몸도 잘 움직입니다. 아니, 보여드릴, 됐어요. 보여 선배님 보여드릴게요. 괜찮아요. 나왔대. 괜찮대. 네, 맞네. 머큐리 씨는 집사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혹시 약간 가족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성대모사와 가능합니다. 어, 해주시면 안 돼요? 오조사마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거 저, 좋은 개인기인데. 그러니까 거의 본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아니고. 나는 보컬 라인 or 춤 라인. 저는 보컬 라인입니다. 저는 춤 라인입니다. 제가 댄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봤는데 근데. 아, 더 보여주면 안 됩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박수 혹시 탑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허리 괜찮아요? 저 아직 19살이라서 알겠습니다. 혹시 보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사장님께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 어, 사장님이 있어요? 네. 저희는 소속사가 있으니까. 아, 사장님. 네네. 네네네. 보여주세요. 네네. 이걸로 오디션 붙었던. 우와, 궁금하다. 길거리에서 흥얼거렸는데 이거 듣고 이제. 그때쯤 그럼 불러주세요. 빵 먹다가. 어찌한 니가 어떻게 할까요? 잘한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까지 이렇게 해서 보컬 라인. 네, 이제 끝이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세 개밖에 없어요. 아, 아, 그랬네. What?
저희 사장님께서 요청하셨나요? 아, 제가. 아, 사장님. 여기, 여기. 조심, 조심. 어. 둘, 셋. 와! 어머, 와! 감사합니다. 스릴 넘쳐요. 첫인상,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때 제가 연습을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데뷔가 결렬되나? 약간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마주했을 때 되겠다. 피터면 되겠다. 네, 비주얼이 이건 너무 귀엽다? 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게 너무 세게 기억에 남았어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이렇게 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귀엽고 양말을 안 빤 건가요? 타이다이라고? 아. 네, 이쁜 거. 그렇군요. 피터 씨는 어땠어요? 저는 보자마자 데이 못하겠다. 아, 형! 아니, 장난인데 아,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매력이 넘쳐가지고 이 상태면은 전 세계를 휩쓸겠구나. 전 세계를? 예. 그 정도. 본명이 시우, 소중을 두고 가명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시우 누구예요? 아, 제가 시우입니다. 까먹으면 어떡해. 계속 피터라고 계속 듣다 보니까 본명을 까먹었. 아, 시우랑 서준이? 네, 맞습니다. 네. 본명도 괜찮은데 왜 가명을 썼어요? 아, 사실 저희는 가명이나 본명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그 행성에서 온 수호인들이기 때문에. 왜? 약간 한 명은 컨셉을 잘못 찍히시는 것 같은데. 집중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려가지고 평생을 많이 안 해봐서. 안 되겠어요. 잘 하겠습니다. 네. 멤버 중에 탐나는 외모를 가졌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솔직히 좀 제가 아무래도 좀 어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준이의 오후 6시만 되면 올라오는 수염을 갖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미 약간 살짝 보이는데. 오후가 되면 저는 잘하기 시작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치즈 가는 거 없을 때 이렇게 달리고 합니다. 반대로? 네. 네. 아, 저는 무엇보다 제일 부러운 거는 이 작은 얼굴? 엄청 크진 않아요? 맞아, 키 크게 이렇게 비교하면은 막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지 않나요? 네. 감독님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멤버의 비밀 아는 거 있는지 흑역사든 이거 근데 말해도 되는? 대표님한테 뭐 괜찮나요?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요? 대표님 왜? 아아아네 먼저 하시면은 그 수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세게 가자. 그러니까 죽고 싶으시면은 가보세요. 아니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아 맞다. 한번 형 먼저. 아 저 먼저. 네. 저는 사실 서준이는 명치 쪽에 털이 나요. 진짜잖아. 진짜잖아. 그거 안 밀면은 그날 촬영이 불가능해서. 아 근데 진짜 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 와 진짜 비밀이다. 네. 아, 진짜 비밀이다. 갑시다. 할 수 있어요. 네. 시우 형은. 발톱이 다 죽어 있어요. 발톱이. 아니, 아이돌이잖아. 그래서. 아이돌이잖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저는 매니큐어를 칠한 줄 알았거든요. 약 바르고 있어요. 아니, 혹시 대표님이 이런 얘기 나가도 진짜 괜찮아요? 아, 왜 저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물 같은 거 혹시.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구강 청결. 아, 진짜. 좋아. 와. 배워야 돼? 와. 누구세요? 아, 제 메이크업 언니예요. 아니, 저희 소속사에서 나왔던. 같은 샵이더라고요. 아. 숨을 참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니까 네, 저 숨 참았어요. 퓨리 냄새 안 나요? 네. 모르겠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언니 이따 그 부 소속해주세요.
대충하고 끝내주면 안 돼요? 대충하고 끝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둘, 셋. 고마워. 어, 이제 저기요. 네. 아, 네네. 아, 네. 마지막이 아쉬우니까 네. 팬 사인의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봐. 그래서 어떤 예측 불허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박수! 이거 좀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혹시 해보고 싶은 팬서템이 있으세요? 되게 다양한데 이거는 조금 약간 익숙한 그런 느낌인데 야래 야래? 어, 이렇게? 네. 와우! 선배님 너무... 아이돌이다. 왜 그래요? 아이돌이다. 아이돌이다. 네, 저는 천사로 골라봤는데 와, 이렇게 태어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이런 멘트 좋았다. 이런 거 팬들 좋아해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거. 이거는 일단 모리띠였고 이거는 그냥 팔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안경 쓰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컨셉을 떠나서. 이게 아무리 컨셉이더라도.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난. 코난? 오늘 파란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오, 오늘 코난 같아. 이것도 해보실래요? 제가 이거. 어, 이거 뭔지 알아요? 하는 거야? 페이스 체인. 오, 정답. 고마워. 눈에 들어갔는데. 눈에 들어갔는데 이게 맞아요? 오, 약간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살짝 내리면? 이렇게 이 느낌으로 어, 페이스 체인 맞긴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 느낌 맞죠? 괜찮아요. 좋아요. 오, 헤이야. 네. 한입에 넣은 햄스 헤이야. 박수의 주원.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잡아먹을 테니까 헤이야. 혹시 하나 해보실래요?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왜요? 왜 넘어가요? 감사해요. 아니, 잠깐만 감사해요. 저... 오, 닮은 늑대. 오, 닮은 거 해가지고 와우. 오, 늑대가 얼굴 터진다. 오, 괜찮은디? 으르렁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네? 뭐 하는 거야? 으르렁이요. 잘한다. 그러면 제가 파란별이 돼볼 테니까 팬사하는 것처럼 해볼까요? 네. 이게 막 앨범이요. 오. 어, 안녕하세요. 저장. 안녕. 저장. 사인부터 해주세요. 사인. 저장. 안. 팬이라면서요. 팬이라면서요. 굳이 사인할 기회를 주세요. 굳이는 되게 좋아하시는데 팬분들이. 괜찮아요. 뭐가요? 아니 뭐가요? 아니 주세요. 사인.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진짜 파란 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얼마나 있어요? 만 명. 만 명? 왜냐면은 네. 인스타 페이지를 새로 개설했는데 그 팔로워가 만 명 정도 생긴 거. 맞다 맞다. 노래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저희가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는데 활동해요? 네. 우와. 저희 노래는 네. 7월 달에 나올 예정이에요. 오, 진짜로 나와요? 진짜로. 여름에 네. 컴백하시네요. 네. 기대된다. 강탈. 녹음했어요? 아니요, 아직 하진 않았고. 네. 노래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예정! 그 예정! 소망! 예. 아, 대표님이 그러면 다 알고 계시겠네요. 네, 네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좀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선배님, 그 음방 네. 꿀팁? 음방에 가면 직캠도 다 있잖아요, 한 면씩.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쉬면 안 돼요. 표정도 내 표정도. 파트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파트를 했을 때도 내 파트처럼 마치 해줘야 돼. 이건 진짜 꿀팁이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도 옆에서 절대 쉬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해야 돼.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해야 돼요. 맞아요. 계속. 아. 네. 할 수 있어요, 두 분도. 화이팅! 어, 화이팅! 할 겁니다. 야래야래도 됐으니까 이것도 잘 될 거예요. 아니, 아니.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제 노래가. 아가씨. 연성준이. 아, 또 네. 질문 있을까요? 아래 얼마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 저희가 아직 수입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사실 저도 공개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다 살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럼 집에 갈 때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어, 네, 가져가세요. 네네. 그 정도. 저도 가져갈게요. 여유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달에 얼마나 보세요? 아니, 정산이 안 됐습니다. 에이. 오케이. 나도 라이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어, 왜요? 보아서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격스럽고. 네. 선배님은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우는 새가 어디 있어요? 아니, 뭐 있어요. 70분 약간 이런 동. 네, 이제 진짜 마무리. 네. 진짜. 아, 진짜 기빨린다. 정신 차리게. 선배님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마지막에 파랑별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파랑별이들 안녕. 저희가 곧 있으면 노래를 내고 싶어요. 내도 아니고 내고 싶어요. 파랑별이들을 만날 그날까지 네. 열심히 노력하는 갤럭시 키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터님. 우리 파랑별이들 계속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우리 모자라지만 정말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 7월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만나자. 오,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라해볼래에 출연했는데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 분씩 들어보고 싶어요. 아,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캐릭터가 나온 지 데뷔한 지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대단한 선배님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양한 대화 나눌 수 있고 저희 재미난 이야기들을 잘 담을 수 있는 뿌듯하고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았어요. 마지막 소감 그래도 잘하네요. 네, 괜찮았죠. 괜찮네. 네, 저희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직도 떨리고 그래요. 사랑해. 아, 깜찍해. 오늘 갤럭시 키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